근데 제가 이게 킹크랩은 사실 비싸서 잘 못 사먹게 되잖아요. 근데 그 방송에서 보니까 79,900원이라는 가격에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내준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. 왜냐면 연말이고 하면 가족 모이는데 사실 음식 하는 거에 뭐가 푸짐하면서도 좀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주부의 바람이잖아요. 봤는데 정말 그 껍데기 부분만 빼고는 그대로 정말 수율이 95% 이상으로 보였어요. 그 수율이 이제 그 개의 살찬 그런 그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제가 홈쇼핑을 보기는 해도 그 일반 주부들이 말할 때 그 먹거리를 사는 거는 정말 5대5다. 제대로 좋게 받을 수도 있고 거의 실패할 확률도 많다. 그래서 저는 안 사는 편이거든요. 그런 입장인데도 그 방송을 보니까 저거 요번 연말에 한번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주문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지금 간장게장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. 그래서 간장게장은 보통 이제 밥하고 같이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지금 이거를 먹어보니까 좀 간장게장처럼 좀 짠 느낌이 좀 있어서 네, 그냥 먹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생물 킹크랩에 비하면 굉장히 짠 편이고요. 그리고 살의 그 질감, 식감 자체도 약간 질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생물 그 꽃게살이든 킹크랩살을 먹으면 야들야들하고 그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건 좀 수분이 좀 빠지고 약간 반건조까지는 아니어도 좀 건조된 느낌? 그 짠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 젓갈을 그냥 짠 젓갈을 그냥 젓갈만 먹는 그런 수준의 이제 짠맛이 느껴져서 저는 사실은 되게 이제 좀 이거를 덜 짜게 해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식감 자체가 그 저도 이제 킹크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해서 랍스터나 이런 거 좋아해서 먹는데 살아있는 거를 먹을 때는 되게 담백하면서 단맛이 이렇게 사실 나거든요, 살에서. 예, 근데 지금 이 킹크랩을 먹었는데,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오징어채를, 그 가로와 세로의 어떤 식감이 다르듯이, 이 길게 이렇게 있는 거를 마치 오징어채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느낌이 들었었고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계란 자체를 먹으면, 이렇게, 그 가로의 느낌보다는 세로로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생물의 경우에는 이제 쪘을 경우에 단맛이나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짠맛하고 그런 식감들이 가로에 이제 질긴 거를 좀 이제 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족도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저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그런지 좀 짰어요. 그리고 애들한테 줄 때는 좀 더 요즘 싱겁게 먹는 거를 원하니까 좀, 예, 조금 짤 것 같아요.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저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걸 찾고 있고 더 좋은 걸 찾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가격 대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음식이라는 거는 먹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행복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양이 만약에 조금 줄어들더라도 살아있는 걸 사다가 저는 쪄먹을 거고 그렇게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도 쪄주겠습니다.